자, 여러분들 지금 시간에는 이 슬라이딩 슬라이딩 이걸 슬라이딩 쇼라고. 쇼는 톱이에요. 이 슬라이딩이라는 뜻이 뭔데? 뭘까요? 그냥 무거운 목재를 좀 더 쉽게 자르고 펴기 위해서 이렇게 롤러가 있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항상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직각이에요. 직각. 그리고 이 역할은, 이 역할은 간격을 유지하는 거예요. 내가 원하는 간격. 만약에 이렇게 잘라서 딱 고정을 해서 자르면 되겠죠. 그리고 두 번째, 이 높이는 얼마큼 나야 될까요? 가까이. 자, 이 높이는 이 두께의 1.5만 나옵니다. 자, 높이는 이걸 조절합니다. 여기에 한번 봅시다. 자, 올라가죠? 이해하시겠나요? 많이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. 약 이게 20mm면 이 높이는 30mm만 옵니다. 이해하시겠죠? 자, 이 상태로 하고, 자, 기계를 쓰기 전에는 항상 소매가 다 단정해야 돼요. 물건에 떨어뜨리면 안 돼요. 자, 결론은 이렇게 돼야 돼요. 이렇게 하는 거를 자른다, 켠다.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. 자르는 거예요. 여러분, 가위로 자른다라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. 결대로 하는 거는 뭔다? 켠다. 자, 그러면 선생님이 가로, 세로 15cm, 150에 대한 정사각형 공구통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먼저 15cm에 맞춰야겠죠. 갖고 오세요. 여기에 15cm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을 맞춥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. 이게 정말 15cm인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. 정확하죠? 이해하시겠죠? 이 상태에서 잡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. 자, 키겠습니다. 자, 15cm. 위험하죠? 절대 손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. 잡고 이걸 받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시 그대로 다시 또 15cm. 위험하니까 이렇게죠. 자, 지금 15cm를 했습니다. 그런데 가까이 오세요. 자, 선생님이 15cm와 15cm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은 짧게 들어가야 되겠지. 이해하시겠나요? 양쪽이 15cm고 이것도 15cm 되려면 이 간격이 얼마 돼야 되겠어요? 이 두 개의 두께를 빼야 되겠죠. 36만큼 빼야 되겠죠. 그러면 114입니다. 한 개는 114. 자, 위험합니다. 자, 114 잡고. 이렇게 해야지 이 간격이 이 사이에 들어가면 150이 됩니다. 자, 높이는 선생님이 55mm 잡겠습니다. 자, 항상 짧은 거는 빼고,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55mm를 키겠습니다. 똑같습니다. 여기도 작아있어요. 이쪽도 55에 맞춰서 한번 재봅니다. 됐네요. 자,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작은 부재를 이렇게 간다면 아주 위험해요. 이해하시겠어요? 이럴 때는 이 보조를 이용합니다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항상 키고, 자, 보세요. 가죠? 쭉 밀어줍니다. 또, 이거는
입금만 하고 손을 뗍니다. 됐죠? 턱까지 나왔죠? 그 다음에 이거. 근데 지금 이 톱을 하다 보면 눈에 나무가 튀어 가니까 100% 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보안경 꼭 쓰셔야 돼요. 쓰시고 바뀌겠습니다. 하나 톱 빼고 밟으면 뜹니다. 끄시고 제자리 갖다 놓고 항상 이거는 여러분들 원상 세트. 옆을 좀 빼주고 폼날은 밑으로 내립니다. 왜 폼날을 내려놓을까? 왜 내려놓을까? 태희 얘기해봐. 네, 위험하니까. 정말 위험했어요. 나도 모르게 멈춘 상태에 톱을 만지면 손을 찢어집니다. 그리고 했으면 150인치 지금 우리가 가조립을 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재봅니다. 150 이해했죠? 자, 지금까지 목재를 자르고 킨 거 있어. 큰 거는 상관없어요. 근데 작은 거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. 장난치다가 손발 잘립니다. 선생님 농담하는 거 아니야 지금? 야, 마. 농담하는 거 아니야. 여러분들 직접 할 겁니다. 아시겠죠? 여기까지 슬라이딩 통 가지고 자르고 키는 걸 연습한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